예, 다음 뉴스입니다. 초등학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그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상습 폭행 사실이 드러날까봐 아들의 사망을 신고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영한 기자입니다. 숨진 A군의 아버지는 오늘도 경찰에 아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욕실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A군이 다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한 달이 지난 뒤에 A군이 숨졌다는 겁니다. 자신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체벌을 많이 받았고 다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숨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상습 폭행 혐의가 드러나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아들의 사망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고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날것 같아 냉동 보관했고 발각되지 않은 채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진술을 뒤집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은 일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A군의 부모에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아 A군이 숨졌다면 고의성을 갖고 살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올해 10살인 숨진 A군의 여동생이 오빠가 숨진 4년 전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조심스럽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분은 그래서 A라는 애를 기술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 중에 있고. A군의 아버지가 오늘 오후 조사를 받던 도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응급 조치를 받은 뒤 안정을 되찾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SBS 손형안입니다.